바로 전세를 내놓겠다고요? 네, 급하게 이사를 좀 가야 할 것 같아서요. 집주인하고 통화를 했으니까요. 될수록 빨리 전세를 좀 놔주세요. 네, 당연히 그래야죠. 그런데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하시게 되면 수수료는 다 이쪽에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. 아시죠? 네. 언니는 세상에 약사 못하면 살 필요도 없는 줄 알지? 항상 언니만 잘났고. 근데 언니, 나 약사 아니어도 잘 살아. 아니, 최소한 언니처럼은 안 살아. 언니처럼 두 번씩이나 이혼하면서는 안 산다고. 누나. 약사 아니어도 나 근사한 사람 만나서 얼른 이혼 안 하고 잘 살 거야! 여보세요? 네? 벌써 집이 나갔어요? 아유, 그래요? 고마워요. 아유. 예. 이번 주말에요? 그렇게 빨리 돈이 되세요? 아, 죄송합니다. 저도 제가 형편이 되면 조금 더 기다려드릴 텐데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아이고, 그러면요.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냥 이사만 오시면 됩니다. 그럼요. 술이 아주 잘 끊여놨습니다. 근데 언제쯤이나 이사 오실 겁니까? 예, 주말에요. 아, 그렇게 하십시오. 네, 예. 예. 걱정이네. 사장님한테 말씀드리셨어요? 허락 받으셨냐고요. 뭘? 아니, 전에 그 할머니 마레채로 이사 오는 거요. 방금 그 전화 아니에요? 내 집에 내가 알아서 사람 들이는데 허락은 무슨 놈의 허락? 그리고 넌 말이야, 왜 이런 사내 자식이 개입이처럼 그 남의 전화나에 듣고 그래? 그리고 누가 사장이냐? 제발 좀 확실히 해, 임마. 네. 여기 계셨군요. 아, 네. 야, 이런 데서 만나는 것도 좋으네요. 네. 어, 시원하고 좋다. 왜 그러세요? 네? 아니, 금자씨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? 저다운 게 뭔데요? 금자씨다운 거요? 어, 그러니까 당당하고 씩씩하고 그리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. 이제 금자씨 덥네요. 그럼 같이 사는 거죠? 네. 아, 참, 근데 돈은 그렇게 다 마련하실 필요는 없었는데. 아니요, 당연히 돈은 다 내고 들어가야죠. 제가 부동산의 가격은 대충 알아봤거든요. 보증금은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할게요.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웬만하면 전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겠어요? 네, 돈만 많이 버십시오.